우리의 일상도 K리그도 그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관중 경기로 전환됐었지만 관중석은 또다시 폐쇄됐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강원도민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강원FC 선수들. 9월의 첫 경기 현장으로 지금 가봅니다. 이곳 강릉 종합 경기장에서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무관중 경기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비까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희소식이 있죠. 바로 지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저희가 승리했다는 거. 지난 8월 30일 전주로 원정 경기를 떠난 강원FC. 상대는 지난해 우승팀이자 올해 우승 후보인 전북 현대였는데요. 접전을 벌인 끝에 2-1 강원FC의 승리. 특히 경기 종료 2분을 앞두고 결승골을 터뜨려서 더 짜릿한 승리를 맛봤죠. 이 기쁨의 순간을 선수들이 직접 화면에 담았습니다. 네, 신세계입니다. 여기는 강원FC 오렌지하우스입니다. 우리 주장 임채빈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임채빈 선수 여기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채빈 선수. 전북전에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때 당시 라커룸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 상위권 팀한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또 분위기는 엄청 좋았는데요. 그때 제가 분위기 좋았지만 제가 또 다 경고를 받아서 경고 누적 때문에 좀 저 개인적으로 기분은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SNS나 이런 걸 보면은 팬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컨텐츠도 있고 응원하는 컨텐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좀 더 보답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노력해서 좋은 성적으로 남은 시즌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도록 팬분들께 그렇게 마지막에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신세계 리포터였습니다. 안녕. 외도하셨다는데. 왜 나라라 저기 뭐야 말 처음 나오네. 오늘 당황했나? 아, 그 나라라 강원FC 그 뭐냐 촬영이 없어가지고 제가 살짝 펠파 중계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승리의 여신인가요? 제가 가자마자 갑자기 여섯 번 쭉 지다가 이긴 거예요. 나라라 강원FC에서 나오면 지나? 그런 생각. 미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빗물에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가는 백가원 리포터. 잠시 후 이곳에서 강원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경기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건데 말이죠. 왜다? 강원FC의 목표가 파이널 A, 잘 보이나요? A, 네. 6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현재 강원FC는 6위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겠죠. 왜다? 현재 6위와 11위와의 승점이요. 4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일수록요. 팬들의 응원이 가장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팬들의 랜선 응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팬 나와주세요. 뭐야? 미안합니다. 랜선이 어떻게 나오죠? 자, 제가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어머! 어머, 이게 누구예요? 아니, 우리 또 응원단장님 아니십니까? 예? 지난해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팬들의 응원을 이끌었던 신승찬 씨. 너무 아쉽죠, 요즘에 경기장 못 가서. 아쉽죠. 진짜 강원FC 경기를 십몇 년을 봐오면서
정말 이렇게 경기장을 못 가는 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정말 아쉽고 선수들도 보고 싶고 도민들도 보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네요. 너무 죄송스럽게 저는 지금 경기장 안에 있어서 112부터 써주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 테스트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오셔서 45도 이렇게? 네네, 각도 좋아요. 각도 좋았어요.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응원단장님 시원하게 한번 질러주세요. 강릉까지, 강릉 스타디움까지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좀 비 승강원 경기장에서 꼭 이 목소리 듣고 싶어요. 맞아요. 승리 신을 있으니까 오늘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또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승리의 여신. 오늘도 그럼 집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걔도 전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그립다. 걔도 전화하고 싶네. 바이바이. 이번엔 어떤 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네. 저랑 똑같은 거 하고 계시다. 이거 목도리. 아, 그래요? 세상에. 가족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강원도 평창 봉평에 살고 있는 아들 둘만 주한이네 집이에요. 여기 강릉 경기장에도 와보셨어요? 요번 상주상무 때 한번 갔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집에서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 네. 뒤에 계시는 남편분 지금 모형 아니죠? 모형. 너무 모형처럼 움직이지 않으셔가지고. 네, 남편분도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부서지! 강원 FC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경기 1시간 전 비를 맞으며 몸을 푸는 선수들. 강원FC 유치원 우리 유치원생들 봉숭아 반 친구들. 한국영 선수 보이네요. 야, 반갑다. 야, 한국영 힘내라. 몸은 좀 가벼워 보이는데 표정도 좋은 것 같죠? 서민우 선수 머리스타일 바뀌었어요. 머리 뭐 파마했나? 우리 서민우 선수는 눈썹이 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오후 5시 30분. 강원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당일 강원은 6위, 인천은 12위였는데요. 강원은 6위를 사수하기 위해, 인천은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내었어. 선수들이 서로 이름 부르는 게 다 들려요. 천천히 해, 숫자 많아. 천천히 해, 치파! 자. 무관중 경기만의 묘미라고 해야겠죠. 전반 20분 두 팀 모두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가까스로 잡은 좋은 기회. 야, 정석환 선수. 아쉽게도 상대 팀 골키퍼에 막히고 맙니다. 한 골 넣고 전반 마무리하면 참 좋겠는데 끝났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휘슬이 울렸고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악조건 속에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관중석 저 뒤쪽에는 이현식 선수하고 파울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함께하지 못한 임채민 선수가 함께 보고 있거든요. 한마음으로 경기를 바라보던 그때 이 골문 앞에서 혼전이 벌어지고 무슨 일일까요? 인천 선수가 찬 공에 우리 팀 선수 팔이 맞은 건데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진행합니다. 잠시 후 비디오 판독이 끝나고
아... 강원의 핸드볼 파울이 선언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범수 선수 잘 막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아, 이런, 안타깝네요. 비에 젖은 공과 잔디가 경기에 큰 변수가 됐는데요. 강원의 패스 실수가 결국 인천의 두 번째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어라라, 어? 3분 뒤 또다시 강원의 위기. 인천의 세 번째 골이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강원FC가 아니죠.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김지현 선수가 인천 수비수를 압박해 추격의 불씨를 당기고 그리고 4분 뒤 강원의 코너킥. 이호인 선수가 헤더를 성공시킵니다. 4분 만에 인천을 1점 차로 따라잡은 강원FC. 또다시 차근차근 기회를 만드는데요. 후반 30분 조재환 선수 앞으로 공이 전달되고 바로 슛을 날립니다. 골대를 살짝 빗나가고 말았네요. 이야, 본인은 얼마나 아쉬울까요? 이 각도가. 아. 동점골을 넣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선수들. 하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2대 3 인천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조재환 선수 지금 울고 있어요. 아, 끝까지 너무 뛰어줬거든요.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 저도 울고 싶어요. 같이. 아, 울지 마요. 조재환 선수 울지 마. 아, 열심히 뛴 거 저희가 다 봤어요. 10라운드 경기 결과 6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강원FC를 포함한 네 팀의 승점이 같아졌는데요. 과연 강원FC는 파이널A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